안녕하세요, 현경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많이 있겠다. 작년에 많이 활약했던 요 기구리롱 가무치 한 6자 이상 돼 보이는 가무치도 있는 것 같던데, 가무치도 한번 노려보고 베스도 한번 노려보고 보고 저 끝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요즘에 팅커벨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무 소리, 공포 영화에 나온 법한 그런 소리 나는지. 너무 일찍이라서 그런가 반응이 조용한. 아유, 발은 경운기 때문에 시끄럽고, 발은 붕어꾼 수다 떤다고 시끄럽고, 오늘은 밭에 약 친다고 시끄럽고, 아우, 시끄러워. 큰 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야. 아, 이런 데는 그리면 좋은데. 다른데, 가자. 물쟁이를 찾았어. 아, 뜨. 안 잡히는데 그냥 위로 갈걸 그랬나? 쩌치들이 나중에까지 들어와가. 이제 수심 10cm 정도밖에 안 돼 싶은데. 여기 아가씨 뭐 잡아먹으려고 하네. 물속이 잘 보인다는 건 고기들도 나를 잘 본다는 소리인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찾았어. 야, 지만이 이 시기. 근데 아씨, 다 물렸어. 이제 이 빵이 뭐 안 걸려. 얼마나 크길래, 씨. 걸리지가 않네. 아, 도망갔겠다. 있다. 화났지? 화났어. 확실히 저번에 57짜리보다는 크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 도망갔는가. 어제, 씨. 3아웃 당했는데, 씨. 오늘, 뜬공철이야? 짜증, 지대로다. 제대로 한번 물어봐. 얼마나 찾나 보자. 근데 안 가는데. 있는데. 물쟁이. 오늘은 뭐, 어떻게 해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물쟁이.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잡힐 건. 지금 자꾸 큰 녀석인 것 같던데 잘 안 박혀. 한 번 더. 아.
확실히 이번 건 크다. 그래, 크다니까, 이번 건. 와. 어우. 어제 그렇게 고생시키던 놈. 우와. 그때 그 57짜리보단 커 보이는데, 확실히. 아이고, 어디다. 자. 우와. 야, 야, 야. 우와. 와, 크다. 진짜 큰데. 70 정도는 되겠다. 와, 그냥 봐도 크다. 이틀 만에, 잡았다. 저번에 빠져가지고 용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옆에 딱 걸렸네. 아이고야. 얘들은 입을 겁나 안 벌려가, 씨.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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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아, 물총님. 아, 아따, 크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이고, 보자. 68. 68. 와, 70 안 되네. 68짜리네. 빵은 장난 없네. 와, 내 개인 최대였는데? 우와, 무게도. 우와, 무게도 상당하네. 겁나 그 무늬도, 와. 장난 아닌데? 와, 와, 지금껏 잡은 것 중에 진짜 거대하다, 거대. 와, 와. 왜, 물치 형님? 와, 대단하다. 67짜리 정도인데도. 우와. 아, 야, 야. 67인데도 이 정도인데. 와. 알았어, 알았어, 놔줄게. 물치님, 너무 쌀벌해. 와, 크다. 여기 이만큼 큰 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와. 와. 물총이 크다. 와. 야. 저번 거는 애기였네. 이번 거는 67인데도 빵이 길이가 아쉬울 만큼 빵은 굵었는데. 그래도 자꾸 안 걸리고 빠지고 했었는데. 와, 여기서 베스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다 있었네. 우리 무치 형님이 딱 있어가지고 베스들이 숨어 다녔어. 아이고야, 깨구리. 역시 이 깨구리. 와, 작년에도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이 깨구리로. 원래는 겁나 대단하네, 이 깨구리. 주둥이를 묶어놔서 그런지 덜 째지네. 이게 주둥이를 안 묶어놓은 이게 빠지면서 브로그는 브로그대로 돌아가고 빠지니까 여기가 다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네. 전에 건 이게 쑥쑥 들어가서 이게 제껴지니까 다 째지던데. 지금은 이게 살짝 작년에 재미를 준 이 프로그가 원래도 재미를 주네. 고맙구로. 이게 어디 거냐면 워터맨 거. 가격도 만 원 안 넘는 가격인데 가격치고는 괜찮은. 아이고야, 한가랬다, 한가랬어. 7시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건 해버렸네. 어우, 근데 가물치 좀 무섭긴 하다. 힘이 너무 좋은데다가 어우, 이빨도 무시무시해서. 우리 물치 형님, 어우,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아, 역시 나 딱 정말 좋았어. 이렇게 강하게 챔질을 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풀어서 라인을 다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딱 총이 나서 통 그러면서 날라가다 통 멈춰버리면 푹 역시 푹 끓여야 푸르고는 푹 끓여야 제맛이지. 근데 확실히 베스랑은 다르게 가물치는 제자리에서, 베스는 따라와서 무는데 가물치는 제자리에서 이것도 바로 불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화를 돋가서 계속 화나게 만들었더니 한번 털리고도 계속 화나게 하니까 오, 물긴 무네요. 깜짝 놀랐는데 크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와. 저렇게 빵이 굵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또 역시나 까물치 한 마리로. 아이고 벌써부터 지금 햇빛이 뜨거운데 오늘 오후에는 쪄죽겠네 쪄죽겠어. 아이고 오늘 까물치 한 마리 잡는 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큰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베스도 아직 런커 못 잡아봤는데 까물치 6자 후반이라니. 아따 베스 런커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어우 놀래라 깜짝이야. 이씨 바지 다리 올리면 안 돼. 아이고 지금껏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Bye.